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8시부터 20대 남성 4명을 모시고 우리가 후보 토론을 했는데요. 이번 이 시간에는 이제 30대 여성 4분을 모시고 100분간 집중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은요, 기호 5번의 이승현 후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기호 4번의 박인영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0번의 이여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 13번의 장하나 후보입니다. 네. 30대 여성 네 분을 모시고 하는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는요, 먼저 이루어진 20대 남성 토론회와 마찬가지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모두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토론, 이어서 사회자 개별 질문, 그리고 릴레이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10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 역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오마이TV 화면과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모두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사전 추천된 순서에 의해서 한 후보가 2분씩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호 5번의 이승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기호 5번 이승연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120만 명 시대, 우리들의 절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고요. 서울시장 선거 촛불 집회를 주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주도 세력이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는 청년의 대표로서 청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 청년 주거 공간 확대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의 핵심 화두는 일과 결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0년 차 주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10년 동안 제 꿈을 접고 사회적으로 죽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 청년 세대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바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꿈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 임신, 육아, 두려움 없애드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 거대 담론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작은 변화를 이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희망이 아니라 발로써 뛰면서 실천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일터를, 여성에게 평등을, 주부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의 네, 미래. 자, 시간이 됐군요. 자, 다음은 기호 4번의 박인영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후보 기호 4번 박인영입니다. 먼저 오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도 있고 장안의 화제인 해를 품은 달도 방송 중인데 이렇게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생방송을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 태어나서 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결혼도 거기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청년 비례대표 과정을 준비하면서 평생 탄 거보다 많이 KTX를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준비하느라고 가방 싸이 들고 거의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생활해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뭐 일자리의 문제, 주거의 문제, 그리고 생활비의 문제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두 배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부산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진주, 통영, 거제, 마산, 대구, 전주 그곳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힘내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직도 존재감조차 없는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대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실을 바꿔보려는 안간힘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4명의 후보와 나머지 12명의 후보, 저희들 금배지 달려고 민주통합당에 줄 선 사람들 아닙니다. 청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네. 2분간의 시간이 지났군요. 다음은 기호 10번의 이어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듣보잡 이어진입니다. 기호 10번이고요.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저에게 세력도 없이 평범한 사람은 이 판에 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껴봤자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짜여진 판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지자가 탈락했다고 해서 이 청년 비례대표 이것 자체 관심 따위를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시민들이 민주통합당을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먹누리당을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기존 정치가들의 눈에 띄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집에 지금 애완용 쥐새끼를 14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마리 정도는 더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못생기고 말도 안 듣고 뭐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고 행동이 요상한 고놈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10번 이어진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다음은 기호 13번 장하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3번 장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민주통합당의 락파티라는 제도,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뭐 위대한 진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그 정치에 진출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청년들한테 정치할 기회를 주는 게 지금 청년 문제가 너무 산적했다고 해서 자기 세대만 대변하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한국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새누리당에서 뭐 사회당까지 뭐 하여튼 온갖 스펙트럼을 다 통달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의 정치가 아마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선배님들의 정치 문화가 좀 서로의 그 차이, 다름 이런 데 좀 집착을 많이 해 보이고요. 저희 젊은이들 그러니까 후배들 눈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마저도 이렇게 같은 길을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좀 이제는 바뀔 때가 됐고요. 저희가 그 어떤 바뀐 세대의 제일 눈앞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른 되어서 이번에 저희 같이 그 락파티 하고 있는 저희 동지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20대 남녀 후보들도 있고 뭐 다른 당에도 뭐 훌륭하신 후배님들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같이 바꿔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의 변화를 위한 청년의 정치 참여, 정치 세력화, 그거를 정말 같이 해보고 싶고, 그런 어떤, 이제 뭐, 이 계기를 통해서 진보당의 저희 우리 청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꼭 당에서 이런, 국회의원 이런 선출직이 아니라, 좀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좀, 아고라 광장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30대 여성 후보 4명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좀 전에 했던 20대 남성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면 시간을 꽉꽉 채워서 그 다음 또 두 분은 시간을 초과하기도 했는데 역시 30대 여성, 좀 20대 남성보다 좀 세상을 더 많이 살다 보니까 할 말씀들이 많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이렇게 지망을 했던 분들이 총 389명이었습니다. 여성들도 67명이나 됐었는데요. 이제 좁히고 좁혀져서 오늘 30대 여성 네 분이 오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이 30대 여성의 대표로 이제 민주통합당의 최종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를 뽑는 거다 보니까 당과 관련한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전통의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시민통합당 그리고 노동계 이 세 세력이 이제 통합돼서 만들어진 당인데요. 개혁을 최근 기치로 내걸고 있고 또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0대 여성 네 분이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민주통합당의 지금의 이 강령 중에 어떤 대목을 가장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앞장서서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먼저 추첨된 순서에 의해서 박인영 후보가 먼저 2분간 답을 하는 순서입니다. 네. 민주당의 강령은 총 2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세력에게 풍요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죠. 재벌이 경제력을 독점하고 촛불 언론은 여론을 독점하고 수도권은 인재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승자가 모든 가치를 다 가져가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국민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1%만 잘 살고 99%는 어려운 이 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1%의 자본과 독점 권력을 깨부시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령 중 네 번째 가치인 보편적 복지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극복 전략이자 집권 후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를 내놓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아주 기본 요소인 교육과 보육, 출산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국민들의 삶을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원 된다면 의정활동에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어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 강령에 있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모두 짚고 넘어간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이 여섯 번째 강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라던가 차별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성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핍박받아 왔고 지금에 와서도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육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충이 필요할까요? 1처 2부제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한 명은 돈을 벌어주고 한 명은 애를 길러주고 그 여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하는 아이들의 책임은 어머니만 져야 합니까? 왜 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여성이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것부터 고치지 않고 물론 재산, 금융, 여러 가지 문제에서의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것, 기본적인 것조차 고쳐지지 않은 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된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장하나 후보입니다. 네. 일단 옆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강경들이었는데요. 네. 뭐, 다 될 거라고 믿고요. 언젠가는. 저는 저희 당 강경의 17번째 세계평화와 사람 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 정책, 요게 뭐 제 주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아까 좀 어떤 분배의 문제 이런 거가 뭐 성결 과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요 질문해 보시면 진보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단, 저희가 뭐, 개발이 아니죠. 성장을 하고,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생태 문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게 좀, 이제는 뭐, 좀 두 걸음, 세 걸음 좀 뛰어넘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절하는 속도가 아니라 일단 전 지구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도 저는 굳이 2012년에 진보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하고 나나 사람 중심의 어떤 성장 분배가 아닌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속도를 맞춰가야 될 건지에 그 진보의 가치가 많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3월 4일인가요? 이제 녹색당이 이렇게 창당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현 정권에서 어떤 토건재벌, 약간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린 그 야만성의 극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지만 뭐 그때는 큰일 난 것처럼 했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한국으로 이렇게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는 뭐 전혀 저희가 공유를 하지 못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개발 논리, 성장의 논리 때문에 저희가 알 권리를 뺏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승현 후보. 질문 자체가 일단 진보의 가치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 지지하고 추동하는 것이 그 상태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에 쫓아가는 것이 진보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1%의 목소리만을 담은 사회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변화다라는 생각에서 그 99%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사회 안전망, 즉 복지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제가 당 강령 중에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 앞서 말씀하신 박인영 후보처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가치입니다. 제가 락파티의 그 입법 과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사회 서비스를 좀 수요자 중심으로 가져가서 이게 어떤 단순히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일자리 제공까지, 일자리 창출까지도 우리가 사회 서비스 산업으로 볼 수가 있다. 예, 단순히, 어떤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이게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 산업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 서비스 관리 공단 뭐 설립 같은 어떤 국가 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설을 만들자. 이런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마이뉴스가 초청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 4명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도권 토론이라고 하는데요. 한 후보가 다른 2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첨에 의해서 장하나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되겠습니다. 네, 어느 두 분을 타겟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타겟입니다. 네, 먼저 박인영 후보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와 좀 비슷하게 민주통합당 생활을 좀 일찍 오래 했던 것 같아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혁신과 통합, 시민통합당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또 좋지 않은 어떤 실망과 좌절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이 뭐 제대로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뭐 과제랄까,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비전 같은 걸 좀 제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에 통합을 아주 성공적으로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셨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터져나오는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실망을 일부 안겨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조직 구조도 변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요.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정치 변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정치 변화의 가장 큰 트렌드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들이 직접 하는 정치,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풋뿌리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새로운 그런 당의 공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후보 한 분. 또 하나의 질문은 저희 이승현 후보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아까 첫 소개에서도 강조를 하셨듯이 본인 이제 10년 차 주부시고 어떤 보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 캠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럭 파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쪽에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일단 보육 그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육아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좀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거라고 하면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3세, 뭐 만 5세 이렇게 해서 보육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린이집 배란도 좀 있고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현금 지원 방식 어떤 보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근데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아파요. 한 아이가 아프면 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를 맡기고 뭐 종일반에 이렇게 직장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이가 일단 아프면 그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한 200일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 휴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급하게 부모님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린이집 주치의제도 같은 거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산후조리원 있을 때 이렇게 소아과랑 연계해가지고 신생아들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조리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전담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서 어린이를 건강 체크해주면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좀 학교에서 일찍 오지 않습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 11시, 12시 이렇게 오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보육 수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돌봄 교실, 종일 이렇게 좀 한 6시, 7시 정도까지 이렇게 돌봄 교실 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교, 이런 정책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승현 후보가 질문권을 가지고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네요. 네. 저 먼저 박인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출신이신데요. 예. 제가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불협 파업이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서의 민주당 승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부산 지역의 소위 말하는 친노 후보들의 싹쓸이가 문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쭐게요. 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총 18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지금 13개의 선거구에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실 친노 후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사상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북강서울의 문성근 최고위원, 그리고 북강서갑의 전재수, 사갑의 최인호, 중동구에 이해성, 금정구의 장향숙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흘에 우리 조용태 의원님이나 김영춘, 김정길, 이정환, 박재호, 허진호 이런 후보들은 이전에 부산에 출마를 했거나 부산의 연고를 가진 당의 중진급 인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노가 싹쓸이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이 이제 부산 선거를 이렇게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친노와 비노 이런 구분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은 하는 것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이고요. 민주통합당의 누구나 전 친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는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안 쓰려고 하고 부산 분들도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30%를 벽을 넘지 못했고요. 2010년도에 김정길 장관께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와서 45%라는 높은 득표율을 하셨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은 승리한 경험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이사장님, 문성근 최고위원님 불여타서 낙동강에서 아주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다시 부산이 언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라는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노비노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부산 선거 자체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변화 열망 이런 것들을 더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또 하나 질문은 이어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경제학과 출신이셔가지고 네 이제 좀 전문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FTA 문제로 온 나라가 좀 들썩이고 시끄럽습니다. 예. 사실은 FTA 초기에 이제 미국과 협상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FTA는 어쨌든 국민들의 공분을 더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FTA의 협상의 문제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좀 여쭙게요. 일단은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FTA를 체결하게 된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기를 원했던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썼던 부분에 왜 FTA를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이제 물론 정부 정책이었겠지만
금융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FTA를 체결했고 체결을 추진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성을 조사하고 고려를 했지만 실행해 보지 않은 사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 사람의 저력을 믿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의 위상과 현재 미국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뭐 거의 당시에는 1위였다고 말하자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을 대비하자면 도대체 누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너무나 단순한 비교이지만요.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화나게 하는 점입니다. 뭐 안타깝지만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ISD의 위험성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회피적이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알게 됐으면 그리고 재협상이 가능했으면 네, 시간이 네.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인영 후보가 다른 두 명의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먼저 장하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할 때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단순히 민주통합당, 뭐 통합진보당 이렇게 개별 당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치를 바꾸는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각 당에서 이런 청년들의 정치를 참여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랙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 실험들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국회 진출해서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면서 여의도 질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두 발로 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이 락파티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과정이 중간 정도 왔는데 그 생각하실 때 청년들의 정치 참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번은 정말 실험적이고 되게 급하게 좀 굴러가죠. 상황이 저희도 몸소 느낀 사람들이고 또 위대한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뭐 민주통합당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진출. 근데 여튼 청년들이 정치 세력 한다 그러고 이렇게 나올 기회는 주셔서 좋기는 한데 선배들께. 근데 사실 별로 저희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죠. 그거는 진보당 뭐 동지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 하지만 뭐 기회는 찬스니까 이렇게 저희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선배들 세대와 경쟁하자는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가려면 아까 여의도 질서 얘기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안 휘둘릴 것인가 했는데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정치가 되게 그냥 힘이 표에서 표 그러니까 여기서 표라는 거는 그냥 뭐 선출직에서 한 표 두 표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지지자 얼마나 내 뒤에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분들이 함께하는지 그 힘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팽할 수 없죠. 팽당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뭐 이 기회에 기성 정치인, 뭐 어떤 권력 구조의 친화력이보다 뭐 그런 성향도 다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되게 저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가서 어떤 이게 어떤 뭐 청년의 정치 세력화, 세력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흐름,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고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 하고 그 길은 아마 다른 당의 청년들하고 뭐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는 흥미롭게 지켜보는 시민들하고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정치 혐오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세대를 떠난 정치 혐오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물론 이번에 저희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그 혁신 그 네 이번이 네. 지났군요. 다른 후보에게 질문 하나 더 하시죠. 네 이승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민주당 강령 중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2013년 체제를 위해서 내놓은 이제 두 가지의 정책 방향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잖아요. 그래서 이승현 후보께서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2013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인지 두 가지 정책의 상관관계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방향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경제민주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자 독식 구조를 깨자는 겁니다. 예, 1%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제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1대 99, 2대 98 뭐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주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예, 재벌 중심에. 그거 깨는 것이 경제민주화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직접 가치라는 거는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자 증세의 걷자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런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재벌 개혁이랑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런 재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항상 재원 문제가 발목을 잡잖아요. 그런 재원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예,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돈을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용, 성장을 하면 고용을 하겠다가 이제 재벌들의 논리고 우리들의 논리는 고용을 하면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가 확대되면 성장하고 그때 성장이 되면 또 고용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은 일단 고용 먼저 하자. 사회의 일자리 창출하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출발선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경제 민주화 먼저 이루어지면 복지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어진 후보가 질문을 다른 두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박인영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양극화 중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지방 간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 동감하시겠지만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아주 많이 침체한 지역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1년에 부산을 떠나는 인구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인데요. 이 4만 명에서 5만 명의 50%가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 늘리면 70%까지 비율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부산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소주 한 잔할 친구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 갈 때 이미 서울로 그리고 취업을 하러 서울로 아니면 남편을 따라 서울에 뭐 전근 가거나 취업을 한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버리고 외로운 밤에 소주 한 잔할 친구가 없어서 매우 외롭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부산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일은 사실은 각 지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도 충분히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립대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국공립대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정책 중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국공립대를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추진되다가 지금은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해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이고 생활적인 인프라입니다. 서울보다 지방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인프라들을 더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승현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주부로 살아오시지만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시는 일도 해보셨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조금씩 선거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해오시면서 이 정치판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며 꼭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점이라든가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국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회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주부로서 삶을 살았지만 2007년 대선 때 잠깐 하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잠깐 일을 좀 사실은 계약직이죠. 선거 계약직. 이렇게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정치권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때 한참 16대 국회 때 젊은 피 수혈한다고 해서 386 세대들이 대거 이제 국회에 입성한 시대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386 세대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치가 왜 자꾸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이념만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는가. 예, 지금도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시적이고 거대 담론만 담는 그릇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 사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활 정치 영역이다. 예, 우리가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영역인데 일상의 어떤 작은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더 이상 이념 문제를 가지고 진보냐 개혁이냐 보수냐의 문제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우리가 내 문제 또 내 주변의 이웃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또 소통이 되고요. 예, 너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런 고지식한 얘기 나누는 것보다 친구끼리 너의 문제는 뭐니? 예, 이웃에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후보 한 분 하시죠? 제가 두 분을 질문해 드렸는데요. 이미 마무리 죄송합니다. 또 해도 되나요? 제가 보너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사회자님.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30대 여성 네 분의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네 명의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리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텐데요. 이번 역시 답은 2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비례대표로 나왔으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인턴 제도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벨기에식 로제타 플랜을 해야 된다. 뭐 고용 안정세를 내자.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자. 또 뭐 미취업생한테는 뭐 4년간 25만 원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업급여에 버금가는 그런 취업급여를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일어나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뭔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갑니까? 복지를 잘해주고 월급이 높고 그리고 또
고용이 안정돼 있습니다. 금방 안 잘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면서 중소기업을 살릴 방법을 없을까?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실업난이 8.1% 정도에 뭐 육박한다고 공식 실업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만 명 정도나 고용이 부족했습니다. 부족 인원이 23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서 그들이 그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수라던가 일자리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설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그리고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교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요. 반값 등록금 실현을 포함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반값 등록금이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대졸 청년의 72.3%가 평균 1,100만 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예. 일단 그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예,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비율이 23%입니다.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이 수치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고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35%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만 너무 이렇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책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이제 좀 재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높지 이렇게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 세금을 좀 신설해서 일정에 그러니까 내국세가 지금 2011년에 151조 원인데요. 요 일정의 그 2,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세요. 연간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대학의 자구책을 찾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날치기로 통과된 그 사학법 재개정입니다. 예, 사학법 재개정 없이 대학 구조개혁 불가하고요. 이 부분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예, 시급지사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인영 후보에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 이건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뭐 자기 집을 그 마련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학 기숙사의 난, 그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몇십억짜리 한강 조망이 되는 집에 살고 누구는 하루에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사는 이 주거 양극화의 문제가 사람의 느끼는 실제 감정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전체 7%가 반지 하나 옥탑방에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을 이 공공원룸텔 형식으로 바꿔서 이런 혼자 살거나 아니면 한 둘 정도 사는 이런 청년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방안, 공공원룸텔 정책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기숙사 문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주거의 문제를 부딪힐 때 겪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분도 자식
그 자녀를 대학에 보냈는데 한 명은 기숙사에 들어가고 한 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 천당과 지옥을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는 사실 꽤 실제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나 그 서울로 진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전체 비율을 뭐 20%까지 늘리는 그런 뭐 법률 개정이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가 지금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뉴타운이나 이렇게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들이 슬럼화되고 주거 환경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부산의 삼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부산항에 딱 바라봤을 때 산동네에서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젊은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막 활력을 부여하고 돈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노후화된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젊은 활기로 그 동네도 살리고 그 슬럼화된 네, 지역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하나 후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대화의 시간도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서는 맘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하고 전에 좀 전 미길 가는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 국민소득이 2만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막 돈이 진짜 없어서 이런 걸 1등하고 꼴등하고 있나 되게 미스터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나라 그 어떤 GDP 보면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재벌이 그 어떤 차지한 퍼센트가 반이 넘습니다. 이거는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그 N분의 1로 논아서 2만 달러지 엄청난 문제가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돈 기업 자본의 논리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속 이런 말 하게 되는데, 현재 그 MB와 새누리당 정권이 뭐 끝판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뭐, 복지 파퓰리즘 이런 단어를 들으면요. 그냥, 잘 일하고 뭐 적은 돈이지만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으로서 좀 화가 많이 나죠. 저만 나는 게 아니라 많이 공감을 할 거면 뭐 당연한 권리 같은데 파퓰리즘 얘기하고 무슨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공공성의 회복 같은 게 그 문제가 되고요. 아까 뭐 가족 생활 맘 놓고 아이를 양육을 한다. 근데 뭐 양육이나 어떤 이런 복지의 부분마저도 시장 논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교육이 됐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 전사회적으로 좀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뭐 FTA로 건강보험도 파탄이 날 지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시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 확실히 심판을 할 거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여성 후보들,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릴레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미리 추첨을 통해서 자석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승현 후보부터 차례대로 옆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내로 하시고 답변은 2분 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감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재반론을 하는, 재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문을 1분 하시고 또 답변을 1분 하시고 오늘 시청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이승현 후보님. 아까 박인영 후보님하고 저하고 그 민주당 강령 정책 중에 이제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날카로울 것까지는 없고요. 예, 박인영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복지의 방안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복지의 방안.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트랙이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1%에게 집중돼 있는 것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개혁 문제, 뭐 금산물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가 99%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들,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전세, 뭐 전세금 이자, 뭐 주거의 문제, 그리고 의료의 문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의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적 복지는 그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복지, 노인, 장애인, 뭐 여성 뭐 이렇게 주는 복지가 선택적 복지죠. 그분들의 어려움 해결하는. 근데 보편적 복지는 보통 사람이 겪는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 혜택을 내가 바로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교육, 보육, 그리고 일자리, 주거, 의료까지, 반값등록금, 3+3 아닙니까? 이 정책들을 잘 하는 것이 복지의 그 실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재질문. 네, 뭐, 1분간의 재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네, 1분 이내. 예. 네, 뭐, 저희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그러니까 복지 3+3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 중 누가 들어가 국회 입성을 해도 반드시 이뤄내야 될 숙제이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국가 시설 직접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박인영 후보님이 생각하신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안이 있으시면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저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한 가지의 정책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반값 등록금이 비싸서 고민했는데 나아보니 취업이 고민이고 취업을 하고 나니 결혼해야 되는데 뭐 결혼 자금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일하려고 하면 또 다시 일자리가 고민이고 주거가 고민이고 이런 것들이 일생을 그 엮어가면서 하는 고민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총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전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한 뭐 반짝 튀는 아이디어로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이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 사람의 일생을 꿰뚫으면서 전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생의 문제를 잘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한 예를 들면 하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주제로 답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자, 이제 릴레이 토론 두 번째로 우리 박인영 후보가 이어진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재반론할 때는 1분, 1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집에서 작은 쥐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쁜 쥐를 좀 때려잡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이제 저지른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만큼이고요. 저희 민주당의 이제 특위 중에 온갖 비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MB 정권의 온갖 비리를 진상규명하는 위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MB 정권의 실적이 뭐냐?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꼽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MB 정권의 대표적인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MB 정권의 인터뷰 과정에서 MB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되셔서 자기가 뭐 열심히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전하지 못해서 오해받고 있는 안 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소통이 안 됐나 봐요. 저희는 저희만 전달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아집을 부리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그게 과거에 성공했었다고 해서 미래에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변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뭐 양극화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양극화를 낳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기업 정책이죠. 근데 대기업 정책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뉴딜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해서 대기업을 지원해주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과거적인 논리에서 시작됐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업 지원해주면 다 외국에다가 새 공장 짓죠? 한국에도 안 짓죠? 근데 그런 생각은 못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땅 파면 일자리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대강 해서 일자리 뭐 2만 개 생겼다고 하시던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아시는 분이 그 트랙터 모셔가지고 트랙터에 그 중장비를 모셔서 지금 반짝이라고 열심히 땅 파고 계신데요. 그분은 돈 버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들여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기본적으로는 MB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않는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한 가지 꼽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로 다시 이 사회 신뢰를 깨뜨렸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한 유명한 연설 중에서 한국 사회가 정의를 위해 싸우면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의 무릎을 꿇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역사를 깨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집권 5년 동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설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아주 저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특권과 반칙을 하지 않으면 앉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 사회적인 신뢰를 깨뜨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어지는 분께 다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 번째 실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초 제가 받으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과 반칙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계층들은 계층이란 말이 생겼다, 계급이란 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떤 계층들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게 그게 가장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모기지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모기지를 하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제도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아주 작은 저리로 많은 사람들이 30년간 일정한 돈을 내니 그 쿠폰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제도냐. 금융가의 입장이죠. 근데 지금 MB 정권의 문제는 그런 받는 사람 입장,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 모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특권과 반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겁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모기지를 통해서 30년간 자기 집을 빌렸던 원금의 두세 배를 갚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네,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답을 하셨는데 이어서 바로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진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장하나 후보에게. 네, 저. 네, 릴레이. 네. 네, 장하나 후보에게. 네. 저는 좀 떨리시나 봐요. 네, 네 저는. 장하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하나 후보는 실제로 이제 활동가시기도 하고 저는 그 점이 너무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참여라든가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거의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96년 이후에 청년의 정치 참여와 관심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뭐 패러다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었고 그것을 돌릴 만한 그런 관심을 다시 끌어들일 만한
그런 우리의 방안이나 시각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 뭐 딱 96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뭐 어쨌든 겉보기에는 군인은 아닌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뭐 그 전에 어떤 그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었을 때랑 저도 96학번인데 좀 윙숭윙숭해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희 학부 저희 그 96년에 노수석 그 동지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때는 뭔가 어떤 적과 나의 구분이 좀 모호하기도 했고 그런 시점이고 게다가 이제 연타석을 이제 97년에 IMF가 오면서 뭔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 세대 어떤 그 계속 그 속도가 가속이 붙으면서 구렁텅이로 빠진 어떤 그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어떤 일자리를 예 그런 걸 저도 혜택을 못 누린 약간 자발적인 면도 있고 하긴 하지만 되게 지금의 후배님들 봤을 때 가슴 아픈 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들의 정책 그 어떤 그 아젠다는 그래요 일자리 창출 맨만개 뭐 아니면은 학생들 뭐 반값 등록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마치 청년들이 그것만 있으면 먹고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것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 꿈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그걸 얼마나 돈이 됐든 간에 일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청년 당사자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좀 실종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직장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세력화가 아주 호재를 맞았다. 그리고 그런 후배들하고 좀 항상 많이 소통하고 같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이 빨라지네. 네. 지금 정치 세력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인 피해를 받으면서도 청년들은 안 나서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촛불을 들고 뭐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은 촛불 들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들러 가면은 아르바이트를 잘리니까 내일 생계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참여하는 청년들이 특정화됨으로써 실제로 필요한 정말 현장에서 진짜로 생계고를 겪는 사람들과는 분리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분리됐다라는 게 너무 단정적이긴 합니다만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간극이 있다고 단정짓긴 힘들고 모호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렇게 힘든 청년 당사자가 왜 정치를 같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정치 문화라는 게 저희 뭐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진보정당 민주 뭐 진영 상관할 것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문화가 너무너무 늙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는 그냥 내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고자 하는 그 점점이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어떤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진입 장벽이라는 게 정말 확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뭐 저희가 이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마 그 물꼬를 좀 풀게 해주지 않을까. 특히 저희 락파티를 통해서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정말 자기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정치가 전문 분야 같지만 네. 네. 자, 릴레이 토론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장하나 후보가 이승현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네. 이거는 되게 좀 지금까지 좀 그 추상적인 건 아니죠. 여튼 제일 지금 어떤 선거 국면에 좀 밀접한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뭐 락파티를 하면서도 결국에 이런 그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청년 선거인단 모집하면서 어떤 그 실제 정치가 결국 뭐 동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뭐 순환 같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심지어는 불미스럽게 경선 과정에서 뭐, 수사를 받다가, 정말 뭐 생각지도 하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무리한 경선인단 모집이라던가, 이번에 실험하는 그 민주당의 시민이 당원이라는 그 민주통합당의 실험에, 혹시 어떤, 뭐 진단도 좋고요, 개선책도 좋고요, 좀 신랄한 비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모바일 선거가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근데 주목을 받았고 성공적이었죠. 그때는 예, 많은 참여가 있었고 아 이제는 정말 조직 선거 끝났다. 예, 그런 식의 평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 치르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겠다 이런 정도의 과대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이제 경선 과정에서 100% 이제 모바일 선거, 선거인단 모집해서 이렇게 경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이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불미스러운 일을 비롯해서요. 예, 하나가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요.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본인 인증 과정에 휴대폰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한 분이 뭐 두세 대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선거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율을 좀 저조시키는, 그러니까 연령,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연장선상으로 정보 접근의 능력이 있어야 선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인터넷이랑 모바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제 지역의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에는 정보 접근 능력이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지역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 선거 못합니다. 지역의 특성화가 완전하게 무시된 그런 방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거 전면적인 좀 수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질문 이어서 하자면 제가 뭐 신문사 기자 님한테 받은 질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그 락파티라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했지만 결국에 어떤 선거인단 모집 같은 거 부담 많이 느낄 거고 뭐 후보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느냐 선거인단 모집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 네? 막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그래서 후보님도 이제 저희 총선 경선뿐만 아니라 이 락파티 자체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좀 흥행시켜 보기 위해서 좀 청년 선거인단 많이 모집해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굉장히 저희들 숙제인데요. 개인 역량으로 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에서 16명을 대상으로 이제 거의 살인적 스케줄을 만들어 저희가 그 스케줄 소화하기도 바빠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거 막 전화 뭐 온라인 거의 선거법 하면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데 저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거의 그런데요 이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가 같이 16명이 함께 힘을 막 모아야 이거 흥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에서 지금 각개전투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16명이 똘똘 뭉쳐서 좀 모집해보자, 이벤트도 하고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릴레이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0분간의 토론인데요. 한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재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대 전반이죠. 죄송합니다. 전반 혹은 중반입니까? 네. 만 35세 이하, 예. 30대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분을 내가 존경하고 있다, 혹은 멘토로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젊은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분을 멘토로 삼고 싶고 왜 존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어진 후보님. 네. 네. 예. 저는 지금 훌륭하신 1분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지금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 동생입니다. 지금 같이 잠깐 왔는데요.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근데 청년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너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하고 저 친구는 영화를 찍는 친구인데요. 독립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틈틈이 이혼모 시설에 간다거나 또는 아이들을 돌봐준다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노숙인 봉사를 다 참여합니다. 이름 없는 기관에 후원자로 등록해서요. 그런 모습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네. 것. 12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장하나. 뭐? 네, 뭐 멘토 롤모델이라고 저 많이 생각 못 해보긴 했는데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뜬금 없긴 하지만 제가 그분에 좀 매료된 거는 이제 학자적 측면하고 어떤 그러니까 행동가적인 측면이 어떤 정말 오묘하게 그 같이 공존한다는 거하고. 물론 지금 그 역사적인 시점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니까 제가 뭐 사회주의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분의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죠.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뭐 시민 정치가 생활 정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예 가끔 약간 어떤 행동 투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확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바탕에 그런 어떤 연구와 학자적인 풍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놓치는 게 그 배움이죠.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많이 있게 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현 후보. 좀 대중적인 분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저는 대학 때 이상형이 그분이었습니다. 손석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공적인 어떤 모습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고 이성적인데 사실 그 이면에 되게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거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손석희 교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면을 사실은 보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강해 보이시고 좀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오히려 더 예, 정이 깊고 눈물이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루어 보건대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혹 소년 등가를 우리 저희 젊은 세대 소년 등가를 범하면 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손석희 교수님. 네. 자 박인영 후보 마지막으로. 아 진짜 식상할 수 있는데요. 전 원래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시고 용접노동을 평생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용접노동을 하셨는데요. 월급날이 되면 저희 집은 반드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못 지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 썩은 과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뜨림이라, 그러니까 부산말로 뜨림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왜 남은 과일을 몽창 사오는 것, 이렇게 과일 뭐 무슨 뭐 이렇게 사주서적 이런 것도 사오신 적 있고요. 심지어는 식칼을 뜨림이 오죠. 식칼 열몇 개를 이렇게 길거리에 판 식칼을 사오신 적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단정을 말해서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더불어 함께잖아요. 무하게 통찰이죠.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거든요. 늘 저한테도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롤 모델입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8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가, 이 국회의원은 내가 꼭 닮고 싶다. 혹은 이 국회의원은 정말 닮고 싶지 않다. 이런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만 선정을 해서 왜 이 국회의원을 내가 닮고 싶은지 혹은 닮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시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마이뉴스가 초청해서 하는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그 중에서도 30대 초반과 중반, 35살 이후에 30대에서 네 분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계십니다. 예. 자, 이거는 아까와 반대로 박인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닮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국회의원님을 절대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당의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박근혜 의원님의 모습은 그 당의 대표로서도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때만 국민들이 그 정치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온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주셨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님 저도 닮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현 후보. 이거 혹시 압으로 들릴까봐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한명숙 대표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 한명숙 대표님의 인상이 꼭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짠해서 네, 오늘 아침에도 좀 인사 저희 16명 다 같이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 한명숙 대표님이 가지신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단 있으신데 내 좀 마음속에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굳게 항상 저희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얼굴은 항상 웃고 계신 그런 저 나이 들어서도 꼭 그런 모습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약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고난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런 얼굴의 모습, 온화한 모습 띄고 계시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장하나 후보. 질문 받았을 때 너무 놀랐는데 이제 실명을 걸어내야 되는 파트가 나올지는 몰랐고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제 왜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의 그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 섭섭한 점이 더 많은데 근데 말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순위로 생각나는 게 그냥 뭐 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 플러스 이상득이면 싫고요. 그냥 뭐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되나 그냥 그 현 정권의 뭐 아이콘이죠. 아이콘이 많지만 그냥 퍼뜩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19대 때 가만두지 않겠죠. 저 아니라도 누가 되더라도 네, 국민이 원하는 심판을 아마 19대 때 진짜 좀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한 그 제가 생각해도 국민들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 이 5년 동안 국민들이 진짜 물리적인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네. 자, 이어진 후보. 저는 퍼뜩 두 분이 생각나는데요. 강용석 의원님이나 안상수 의원님. 제가 어떤 그 서기호 판사 관련된 톡쇼에 갔는데 거기 이제 진행을 어떤 그 개그맨이 하셨거든요. 아무리 뒤에 가서 짜도 강용석 의원 같은 그런 안을 짜서 국민들이 웃길 수는 없대요. 자기의 진짜 한계를 느껴서 정말 개그맨을 그만 뜰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시던데요. 정말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판사셨다, 그리고 법조인이셨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한때 안상수 의원을 매일매일 기다렸었는데요. 포탄을 들고 나오시는 그 모습이 정말 포탄이 저도 포탄인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멀쩡한 포탄이 있을 수가.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봐서요. 네, 그분도 군대를 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나 봐요. 네. 네. 네, 오늘 100분간의 30대 여성의 토론을 지금 지켜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어느덧 돌아왔네요. 네 후보가 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인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4번 박인영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 정도면 청년 정치 희망이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저런 아들이 나아가 국회의원 한다고 날리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19대 국회에는 민주통합당에서는 4명, 통합진보당에서 1명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보통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성과를 실패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시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정치 참여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 다음 세대의 정치 참여도 어렵습니다. 저희 어깨는 매우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깨가 무겁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거워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정치 한번 함께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4번 박인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여진 후보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비례대표로 한다.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정치인 가방 들고 20년 쫓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건물을 하나 팔고 이래야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니네는 뭐냐. 언제 한번 나오지도 않아놓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 다 차지하겠다고 나오는 거냐.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를 청산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어왔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될 필요가 있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이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할 권리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말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입법가가 돼서 좋은 사회를 설계하고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이 청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됩니까? 여성이나 양극화나 MB나 이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왔던 청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나 잘할 수 있는 10번, 박원순 후보가 그랬듯이 10번 이어집니다. 네. 자, 다음은 장하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뭐 제가 이번에 그 청년 국회의원 후보로 참여하면서 슬로건을 꿈꾸고 일하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걸하는 거 아니고요. 반값 등록금만 주신다고 해서 먹고 떨어질 거 아니고 그러니까 꿈꿀 어떤 권리를 찾아야 되고 이거는 청년 세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취업하실 분도요. 실업자도 뭐 모태백수 다 안 행복해 행복과 되게 거리가 먼 사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기존의 어떤 정치인 선배님들이 어떤 기존의 그 프레임으로 해결하기엔 좀 문제가 있고 이제 젊은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더 주라는 거 진짜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왜 이런 식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2만 달러지만 자살률 1위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게 우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지금 어떤 자본의 논리로 그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좀 장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무한한 경쟁의 쳇바퀴에 다들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무한 경쟁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치적인 공동 행동을 같이 하고 그게 단지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청년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호 13번 장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남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락파티라는 제도가 있어서 잠깐 고향을 비웠습니다만 요새 또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제 정권 말기가 돼가니까 그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하고 있고 두 달 동안 200명 연행됐습니다.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승현 후보 차례입니다. 앞에 이제 시작하는 발언에서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해서요. 마무리 발언은 좀 부드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냐고. 엄마 꿈이 있었는데 너희들 키우느라고 아직 못 이뤘다고. 근데 엄마 나는 도예가가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엄마가 되면 나 도예가 못 되는 거냐고 하면서 아이가 우는 겁니다. 제가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서 예, 지금 가정을 좀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청년 어려웠다고 청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어렵고요. 저희 아이들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도느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의 문제만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세대가 집합적인 힘을 모아서 또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역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넷 중에 아무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또 진출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년 등가에 우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게 또 저희면 좋겠지만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5번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초청해서 마련한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 대표 후보들의 토론.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민주통합당이 사상 최초로 마련한 청년 비례 대표 이 제도에 모두 389명의 청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16명이 후보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네 분, 30대 초중반의 여성, 이 네 분 중에 한 명이 30대 여성을 대표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의 공식적인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지켜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토론도 다시 꼼꼼히 보시고 또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 홈페이지 락파티 KR 이곳에서 이분들의 정책과 비전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네 분 중에 어떤 분을 우리가 국회로 보낼 것인가 이것도 결국 오늘 지켜본 청년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선거인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될 텐데요. 우선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락파티 이 웹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서 무려 80만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혁신적인 경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새롭게 만든 제도인 만큼
일반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후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8시부터는 여성 후보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내일도 이 토론 계속됩니다. 이제 내일은 20대 여성 4명과 30대 남성 4명을 저녁 8시부터 이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도 8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5일과 6일 연속으로 해서 2차 토론이 실시됩니다. 1차 토론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반응과 또 민주통합당과 오마이뉴스가 함께 1차 토론을 심사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더 나은 2차 토론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토론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30대 여성 후보 대표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성실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